2018년 9월 11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잘 가죠. 벌써 정말 반년이라는 시간이 곧 지났습니다. 지난주도 역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주도 또 많은 일을 할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일들하고 이번주에 또 우리가 진행할 일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 AI 교육도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 목적지예요. 제주 AI 교육도시. 예?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활동들이 사실 요거 하나를 보고 달려온 겁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도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왜 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면서 코인이나 벡스를 왜 발행하지 않을까? 왜 뭐 다른데 응용을 하지 않나? 질문들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이겁니다. 제주 AI 교육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이걸 진행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뭔지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사이트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제주 AI 교육도시라고 해서 제주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예래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요. 여의도 한 두세 배쯤 되려나요? 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두세 배 더 될 것 같으나 다섯 배? 여의도 한 다섯 배 정도 면적이 될 것 같아요. 이 빨간 점 있는 부분이 이제 예래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예래동이라고 하는 곳이 뭐냐 하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제주도에서 제주도의 어떤 기관 제주도청에 소속된 기관에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용도로 토지의 원소유주로부터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부입을 매집했다가 그런데 이걸 예래동 한번 볼까요? 예래동 단지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주도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여기예요. 예래동 바다를 끼고 있고 중문 단지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문 단지랑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중문 단지보다 훨씬 더 지정학적으로 아름답고 멋진 곳이에요. 지도 보시면은 지금 보고 있는 여기죠. 여기. 근데 이렇게 집을 공사를 지금 짓다가 거의 한 70% 이상 공사가 된 상황에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죠. 그래서 굉장히 큰 단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단지 2조 5천억 원 투자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현재 한 5, 6년째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의 목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 대상으로 고급 휴양 단지를 만들어서 비싼 값에 팔다가 아마 제동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졌어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제주도가 지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토지의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라고 돼버린 거예요. 공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됐는데 공사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한 70% 공정 굉장히 가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제 생각으로는 이걸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5년 전부터 여기를 그걸로 만들면 어떨까 이 단지예요. 이 단지를 AI 교육단지, 교육도시로 지었으면 바꾸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소에다가 그렇죠. 공공의 이익에 부합을 하는 원래의 목적이잖아요. 교육도시. 제주도에 이미 교육도시가 있습니다. 국제영어도시라고 있어요. 영어도시도 있는데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저지라고 하는 곳이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답게 건물들도 너무나 아름답고 규모도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계속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단지예요.
여기는 이제 영어 교육을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한국 내에서도 한국 같지가 않은 그런 곳이 구성되어 있고 규모도 엄청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을 했던 것보다 와보시면 너무나 놀랄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국제 영어 도시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AI 도시, 국제 AI 도시, 교육 도시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거죠. 영어 도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영어 도시는 그대로 두고 이건 뭐예요? 예르동 단지에다가 AI 단지를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탐라 대학이라고도 또 있습니다. 탐라 대학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있는 곳이에요. 탐라 대학인데 이게 지금 폐교가 됐어요. 이거 서귀포에 있는 곳인데 한때 이렇게 학사학위도 수여하고 다 했었는데 사립대학이죠, 여기가. 지금은 폐교 상태이고 위치도 예래동. 정확히 말하면 예래동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에 속하나요? 예래동에 속하는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방금 봤던 지도 여기에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 정도 여기 이 근처에 있을 거예요. 지금 마우스 보이나요? 여기. 그러니까 예래동 밖이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과 그리고 예래단지 하나는 폐교가 되어 있는 대학이고 하나는 공사가 중단되어진 이 예래단지고 그죠? 그리고 두 군데를 합쳐서 AI 교육도시. 그러니까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영어 교육도시라는 거 있죠? 영어 교육도시가 지금 마우스 보이나요? 여기 근처에 있습니다. 이 저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큰 규모로 여기 또 땅이 그러니까 여기 마을 사람들이 기증해서 기증한 땅으로 지어진 도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을 사람들이 제주도민들이 기증을 해서 구성되어진 땅인데 여기도 좀 말이 좀 많았죠. 그래서 왜 말이 많았냐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땅을 기증을 했는데 극소수의 아주 특권층들이 이 교육받는 그런 곳으로 되어버린 측면이 있어요. 여기는 영어 교육 도시는 어떤 특권 소수, 극소수의 부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가 되어버린 게 있고, 여기는 중국의 부자들, 왼쪽은 한국의 부자들, 오른쪽은 중국의 부자들에게 이 땅을 활용하게 된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원래의 목적하고는 좀 달라요. 둘 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도민들이 기증한 땅으로 공공의 이익과 약간 벗어난 형태로 진행되다가 왼쪽은 공사가 끝났고 그래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고 오른쪽은 공사를 마감하기 한치 앞에서 한보 앞에서 그만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인수를 받아서 실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특히 제 개인적인 욕심이었어요. 그게 한 5년 전의 욕심이었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까지 모든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많은 강의들을 올리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것을 실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AI 교육 도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과 프로그래밍을 교육하고는 도시를 구성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코딩 도시하고 뭐가 다르냐니까 이 도시 자체가 바로 학교로 하자는 거예요. 영어 교육 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 따로 있고 주거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상가 따로 있고 있는데 이 AI 교육 도시는 도시 전체를 그냥 학교로 하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는 곳이고 이 도시의 모든 곳, 그러니까 시청이나 읍면동 사무소, 병원, 법원, 각종 정부기관들을 다 AI와 블록체인 기술로 기반으로 우리가 코딩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일정 정도 코딩이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코딩이 완성되었을 때 이 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를 먼저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자는 거죠. 웹상에서. 웹상에서 만들어 볼 텐데 그게 이 컨소시엄 메뉴 이 사이트를 오늘 오픈할 거예요. 오늘 오픈하면은 주소로 나중에 GitHub에 올려놓을 겁니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는 건데 이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니까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합니다. 컨소시엄이 구성이 돼야지 당연히 뭐 되겠죠.
구성하는데 이 컨소시엄 자체가 기존의 컨소시엄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컨소시엄이 100개 정도예요. 100개 컨소시엄인데 이 각각이 각각의 모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컨소시엄, 의료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병원도 들어가고 병원, 약국도 있겠죠. 약국도 있겠고 보건소도 있고 제약도 있고 이런 컨소시엄들 등등 있을 거고 또 교육 컨소시엄도 있죠. 교육은 뭐 유치원부터 해서 유치원 쭉쭉 초중 대학원까지 있을 거고 교통 물류도 있죠. 교통 물류도 있고 뭐 하여튼 사회의 모든 인프라를 다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의 모든 인프라 각각을 컨소시엄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뭘 하느냐는 거죠. 코딩을 하겠다는 겁니다. 코딩. 코딩을 한다는데 어떻게 코딩하느냐. 그것이 오아시스라고 하는 걸로 이용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뭐냐는 거죠. 오아시스가 뭔지 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오아시스 세 번째 메뉴가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에 보면은 오아시스는 오픈에시 하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스페이스웹 이노베이션 그리고 마지막에 소셜 펑션 프로토콜 이 다섯 가지 기술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술로서 우리가 코딩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기술로서 사회의 모든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들을 코딩을 하는 겁니다. 코딩하고 코딩이 완료가 된다. 그런 다음에 실제 공사를 시작을 이어받는 거죠. 도시 시설, 도시 건설 단계구나. AI 교시, 뭐 도시라고 하면 AI 교육 도시죠, 그렇죠? AI 교육 도시를 건설하는. 글자가 잘렸군요. 글자를 포맷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랩을 바꿔줄게요. 됐습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좀 진행되는 방향이 좀 다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도시 건설을 위해서 어떻게 펀딩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코딩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 건설을 위해서 목표는 AI 교육 도시를 건설하는 건데 순서가 잘 중요해요. 순서가 첫 번째 순서. 순서를 보면은 먼저 일단 코딩을 하고 코딩이 완료되면은 그 인프라 각각에 대해서 코딩을 합니다. 인프라 각각을 코딩하고 코딩이 완료되면은 완료되겠죠. 완료되고 나면은 그런 다음에 펀딩 도시 건설을 위한 펀딩을 하고 그리고 도시를 건설합니다. 건설을 하고 건설한다고 하는 건 이미 있는 도시들이에요. 사실 이미 뭐 탐라대학도 이미 있고 예리단지의 집들도 이미 다 들어서 있어요. 이걸 마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건설 마감 중단된 건설을 마감을 하고 그런 다음에 펀딩을 상환을 하는 분할 상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죠? 인프라 각각 코딩 코딩이 완료 완료되면은 각각의 인프라별로 펀딩하고 건설 마감하고 인프라라고 하면은 종류가 많아요. 금융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교통도 있고 건축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죠. 정부도 있어. 정부도 코딩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코딩하느냐는 거죠. 누가 코딩하는가. 그죠? 이게 대한 답변, 답이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 우리가 캠퍼스를 지금 짓고 있잖아요. 사이버상에 LMS상 지금 이게 평화시하고 이렇게 열심히 캠퍼스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피터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올려있던 강의들 한 150개 정도의 강의자들 그리고 외부 강자들 200개 정도의 외부 강자 MIT, 스탠퍼드, 예일 뭐 등등에서 제공하는 강자들이죠. 요걸 다 모아서 한 400개 이상의 강좌들로서 캠퍼스를 만들고 있어요. 캠퍼스는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입니다. 대학원까지 모든 커리큘럼을 제공하죠, 그렇죠? 그래서 오픈에스 캠퍼스를 통해서 코딩 기술을 배우는 거고, 그 코딩 기술을 배워서 코딩을 하는 거고,
코딩을 해서 완료가 되면 푸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장기 프로젝트인데 시간 얼마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느냐니까 저희가 맥시멈 빠르면은 2년이고 늦으면은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봐요. 3년 동안에 이 학습자들이 우리 캠퍼스에 있는 내용을 다 배워서 이걸 인프라를 각각 다 코딩을 한단 말인가? 그건 불가능하겠죠. 지금의 대학원생이나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이 오아시스 프레임워크를 다 배워서 이것을 코딩에 적용한다는 것은 2, 3년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가능한 이유가 팀 주피터,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특히 제가 같이 해요. 제가 직접 같이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이제 이 공부하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코딩을 하면은 늦어도 3년, 빠르면은 2년이면은 여기 있는 것들 코딩이 다 끝납니다. 이 코딩이 다 끝나면은 이 코딩 끝난 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펀딩과 실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모든 걸 준비를 해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코딩할 내용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니까 사이트맵 두 번째 항목이에요. 사이트맵에 들어와 보시면은 밑에 교육도시 컨소시엄에서 굉장히 큰 차트가 하나 나타날 거예요. 로딩 되고 있네요. 여기 차트입니다. 그죠? 여기 좀 키워서 볼까요? 조금 더 키워볼까요? 요 정도 키워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십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그죠? 오아시스. 오픈에이시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스페이스 웹 이노베이션 SFP. 그죠? 그리고 코리아 프로젝트 따로 있고 제주 AI 교육 도시. 그죠? 글자가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사이트 들어와서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숫자가 다 매겨져 있고 그다음에 화폐 있고 트래픽, 교통, 캠퍼스 있고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태양광 도로, 그죠? 그리고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 생산이라든가 도시 내 물류 시스템, 주차 자율 차량의 주차 시스템, 자율 차량의 충전 찰징, 그리고 마그레브라고 해서 이걸 자기 부상 열차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장거리 초장거리 대륙간 교통 수단이죠. 이런 것들이 다 교통 물류고. 이 교통물류 이거 하나하나가 다 사이트 31번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거예요. 31번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걸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너지도 있고 뭐 시장도 있고 경제도 있고 하나하나가 다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마켓 같은 경우에는 고팡, 고방, 고올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사이트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수십 개죠. 100개가 넘습니다. 그것들이 밑에 링크가 다 있어요. 그죠? 위에 있는 요 그림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기에 각각의 사이트들로 다 이렇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따라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링크 열리겠죠? 쭉 해서 여기 한 지금 아마 50, 60개 정도가 이렇게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 링크들이 다 위에 있는 요거에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그죠? 이 그림으로 요약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사이트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링크 안 되어 있네요. 이거는 우리 민호 이사님이 곧 링크를 걸 겁니다. 민호 이사님이 아침에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신대요. 그래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어요. 아마 오후에 링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요거 하나하나를 다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딩해야 될 주제들 하나하나를 이렇게 별도의 사이트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코딩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교과목을 나열해 놓은 공부해야 될 학습 자료가 들어있는 사이트도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코딩할 내용은 아닙니다. 12번, 13번 이런 항목들은 저희가 직접 해요. 제가 특히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들 표준화폐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죠. 그리고 스탠다드 뱅크, 시중은행이죠. 이런 걸 다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을 코딩한다는 건 한국은행을 코딩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중은행을 코딩한다는 거는 시중은행, 말 그대로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뭐 농협 이런 은행들을 하나의 은행으로
표준은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은행 모듈로 다 통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우리 팀 주피트랑 같이 이걸 진행하는 겁니다. 이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면은 3년이고 짧으면은 2년이면 여기 있는 코딩이 다 끝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딩 과정이 바로 대학원 과정입니다. 그렇죠? 코딩 과정 이게 대학원 과정. 과정은 이걸 대학원 캠퍼스의 대학원 과정입니다. 오픈 애쉬 캠퍼스의 대학원 과정. 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한다는 건 뭐냐니까 한국을 그냥 코딩하는 거예요. 한국을 코딩하자는 겁니다. 아, 참 대단하죠. 어떻게 한국을 코딩할 생각을 하는지. Let's code Korea.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색깔도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코딩이 된다는 거는 한국이 다 코딩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은행들, 한국은행, 국세청, 특허청, 기상청 이런 정부기관들, 시청, 도청 같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다 코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코딩을 하는 도구가 오아시스입니다. 오픈엣이, 오픈엣이라는 블록체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죠.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새로운 웹 아키텍처,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혁신입니다. 그것도 다 도구를 만들었어요. 기존의 편의점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기존의 냉장고를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또 만들고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다 설계를 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변기까지 다 설계를 했어요. 기존에 있는 화장실 변기를 훨씬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설계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리빙 보면은 뭐 침대, 이불, 뭐 베개, 소파 있고 세니터리 위생, 화장실, 토일렛, 샤워 부스 이런 비누라든가 치약, 칫솔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제조 산화한단 말이잖아요. 그 제조 산화가 가능한가? 제조 산화가 뭐죠? 제조 산화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겠네요. 제조 산화. 나라를 다시 만든다는 게 제조 산화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제조 산화는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그런 나라가 제조 산화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제조 산화는 그것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것과 좀 다릅니다. AI 도시입니다. AI 그러니까 오아시스 새로운 인터넷 그렇죠? 새로운 인터넷과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과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로서 국가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것.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조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산업 가능한가? 예, 가능하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한 80%는 한 거예요. 80%는 완료했어요. 20%가 남았습니다. 좀 더 20% 정도만 더 하면 제조산업이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기반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다 되는 거죠. 그래서 9번 한국이 시범을 보이면 세계가 따라갈 것이다. 세계 제조 세계가 되겠죠. 제조 세계가 제조 산화로부터 제조 세계로 나갈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 9월 11일 현재 상황이고 지난주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사이트들을 다 하나씩 다 골격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링크되어 있는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죠. 여기 링크되어 있는 이런 데 들어오시면 태양광 로드
그러니까 도로를 태양광 발전소로 이용하는 거예요. 기존의 차량으로는 안 돼요. 기존의 차량이 다니는 기존의 도로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한다면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다 자율주행 차량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AI 교육도시, 그래서 여기만 예례단지만 먼저 여기만 한번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여기만 모든 차량이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되는 다닐 수 있는 지역으로 묶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도로들은 다 태양광 발전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시범이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덕분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무난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9월 10일까지 펀딩을 받기로 했어요. 펀딩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고요. 주셨고 또 대화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죠. 대화라기보다는 협의가 서로 원만하게 된다 그러면은 펀딩을 좀 받을 생각이에요. 좀 받아가지고 이 작업을 마저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근데 펀딩을 하실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비영리를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 단기 투자 수익, 혹은 알비터러지 프라핏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중개 이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게 단기 프로젝트가 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처음부터. 그죠? 이건 단기 프로젝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이게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가 우리가 교육 사이트를 완성을 하고 여기서부터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인력이 양성이 되면서 코딩이 진행이 되고 코딩이 끝났을 때 펀딩이 되고 도시 건설할 비용을 펀딩을 받는데 대략 한 20조 정도 될 것 같아요. 20조 원 정도로 펀딩을 받을 구성할 겁니다. 다행히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20조 원 정도 구성하는 게 20조 원을 시장에서 끌어들이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조금 좀 여러분도 좀 황당할 텐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대로만 진행되면 됩니다. 요대로만 우리가 진행을 하면은 요것만 완성하고 코딩까지 다 인프라 코딩까지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20조 원 시장에서 쉽게 한국에서만도 충분히 해외 자본 시장까지 뭐 요청하지 않고 그냥 한국 내에서만도 얼마든지 일주일 이내에 다 답이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건설에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 자체가 굉장히 좀 규모도 크고 또 장기적이고 또 지향하는 바도 비영리이고 한국이 시범을 보이고 세계가 따라할 것을 지향을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어떤 투자 기회로 이 프로젝트를 보시고 문의를 하신 분들은 제가 좀 다 사양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그러니까 주식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식을 발행해서 나중에 상장을 해서 상장을 통한 차익 그런 것들은 보기 힘든 구조예요. 프로젝트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이후에 투자하실 분들도 그런 점은 이해를 하시고 이 프로젝트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디까지 가려고 하고 어디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지 수익을 당연히 내죠. 수익을 20조 원이 펀딩 받게 되면 당연히 분할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할 상환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자체 우리가 구성하는 AI 도시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도시여야 된단 말이죠. 이 교육 도시가 그 자체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도시여야 되고 수익을 어떻게 낼 것인지도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를 하시고 투자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같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하나씩 같이 일을 해나간다는 생각으로 같이 펀딩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좀 투자해놓고 그 투자 수익으로서 내가 노후를 보장받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아마 곤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번 주, 지난주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더 많은 일을 할 거예요.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죠? 3월 초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근데 6개월 뒤에는 또 더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전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